내년 상반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됩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급감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갈 텐데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산물 안전검사를 강화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바다에서 잡아올린 수산물을 사고 파는 직판장입니다. 가을을 맞아 날개 돋은 듯 팔리는 꽃게와 전어 사이로 찬밥 취급을 받는 건 일본산 해산물입니다. 일본산 해산물을 꺼리는 건 양식은 탓도 있고 방사능에 대한 우려도 한몫합니다. 요즘에 뭐 알다시피 바다에다가 뭐 원자로 이런 거 많이도 뭐 바다로 내보내니까는 많이들 그 알고 계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많이 꺼려 하시죠. 경기도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2014년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진행하는 검사 수는 약 150건. 도내 일반 양식장과 위판장, 내수면에서 잡힌 수산물도 검사하는데 중금속과 항생물질 검사 등을 포함하면 연간 평균 450건을 처리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화성 방조제와 풍도 인근의 해수 방사능 검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로 확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4, 5일 걸리던 검사 기간을 2, 3일까지 줄입니다. 또 항생제와 중금속 등 50개의 검사 항목을 내년엔 52개로 늘립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불량수산물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량수산물이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연구소의 목적이며, 그럼으로써 저희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는 경기도와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청순입니다.